얼마 동안이나 키스 촬영이 계속되는지 궁금하고요. 감독님께는 이게 2탄을 나와도 더 재미있게 이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2탄의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. 아, 저희가 했던 그 키스신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키스신 찍다가 김하나 씨 입술이 터지는 바람에 NG가 한번 났었었고요. 네. 아, 엔딩 키스신이었나요? 하여튼 키스신 다 좋았어요. 김하늘 씨도 답변을. 아까 방금 얘기하신 그 터졌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지 집에서 키스신 얘기하신 거였고요. 엔딩 키스신 같은 경우는 사실 꽤나 오랫동안 한 것 같긴 한 게 그 헬기에서 풀샷으로 잡는 키스신도 있었고 굉장히 각도가 다양해가지고요. 근데 그 장면이 저희 그 영화 초반에 찍은 거여서 사실 그 물론 그 전작에서 같이 작품을 드라마 작품을 했었는데 아직 조금 좀 어색한 상황에서 그 키스신을 해가지고 좀 쑥스럽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. 그리고 재밌었던 장면 같은 경우는 저는 랍스타 장면이 가장 기대됐었고 현장에서 가장 재밌었는데 그 외에 장면들이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요. 여러 가지 다 장면이 인상 깊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들은 영화 편집하면서 그 키스하는 장면 지랄 키스라고 이름을 지었죠. 지랄한다. 이렇게 속편을 만들어볼까 지금 저희도 이제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요. 관객들이 원하시면 아마 속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많은 분들이 그걸 봐주시고 그러면 육구공무원, 모국공무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. 네,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. 예, 저 일간 스포츠의 김인구 기자고요. 감독님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요. 아무래도 이제